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완전히 안도하기는 좀 이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상승하라 보합 가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황금물 ETF인 EWY가 2.87% 상승세로 마감하였고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97원으로 하락세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환율과 ETF가 미국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 출발을 예상케 합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및 주말 사이의 특징적인 모습은 첫 번째, 지정학적 이슈가 금융시장에 반영하는 영향력이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주식시장이 2일 연속 반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이 역시 지정학적 이슈 영향으로 보입니다만 상승하던 유가 및 금 등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채권 금리 하향 안정세입니다. 재차 2%를 돌파하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연준에서 3월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지정학적 이슈와 과도한 금리 인상 리스크를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받아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지난주 후반부터 나왔던 반등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전히 지금 다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사태만 보자면 그게 증시에 반영이 되는 정점은 조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저희가 그 이유를 좀 대비해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오늘도 크게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 업종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최근 니켈 및 광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연 비용을 전가할 수 있을 거란 의구심과 그리고 모 회사의 대주주 이슈로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굳건한 듯합니다. 유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고 사람들 인식에는 다음 신차 구매를 할 때 전기차를 사겠다는 컨센서스가 이미 자리 잡아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테이픽스입니다. 테이픽스는 2차 전지 테이프를 비롯 IT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테이프는 배터리의 외부, 내부에 사용되는데 배터리의 수명과 안정성 개선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테이프 매출이 올해에도 46% 매출이 증가해 처음으로 연간 기준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통상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50배 전후에서 거래되는데 반해 테이펙스는 PER 12배 수준이기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장비 업종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제가 주목하는 쪽은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용 증착장비 공급사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서프라이즈한 2021년 실적을 발표하면서 커다란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10년간 매물을 뚫고 신고가 흐름이 나올 정도면 매출 성장성이 대단한 상황인데요. 2010년대에 나왔던 3천억에서 4천억 수준의 매출이 2021년에 다시 보여주었고 영업이익은 역시 1,000억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해외 반도체 고객사로의 증착장비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태양전지용 증착장비도 큰 힘이 보탤 전망이라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지만 미국 등 먼저 확진자가 피크를 친 국가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 해제 정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제이시스 메디컬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컬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마진이 높은 소모품 매출도 크게 성장하고 있어 리오프닝 시장의 실질적인 수혜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